안녕하세요. 아트스피치 수강생 여러분. 다시 오니까 너무 반가우시죠? 저는 아트스피치의 장성영. 네, 천노림입니다. 네. 야, 성영 씨, 이번 네. 시간부터는 아트스피치 응용편인데요. 기초편하고 뭐가 다른 거죠? 기초편에서는 말 그대로 그 스피치의 기본을 배웠다면 응용편에서는 실제 다양한 스피치 상황에서 바로바로 응용하실 수 있는 스피치를 배우실 거예요. 아, 그럼 이거야말로 좀 꼭 필요한 강의가 되겠네요. 네. 그렇죠? 네. 자, 이번 첫 시간에는 전 국민이 가장 많이 하는 스피치 네. 뭡니까? 바로 자기소개죠. 그렇죠. 초등학생부터 뭐 대학생, 직장인, 예. 심지어 뭐 우리 주부들까지 반상회에 나가면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자기소개죠. 예. 오늘은 자기소개 모든 것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. 네? 제 옆에는 또 김희경 원장님 나와 계신데 원장님!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원장님, 자기소개만큼 전 국민이 애용하는 또 스피치가 없을 것 같아요. 매번 맞아요. 할 때마다 근데 저는 쉽지가 않아요, 네. 원장님. 이게 사실 제일 쉬워야 되잖아요. 네. 뭐 남 얘기하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얘기인데. 맞아요, 근데 맞아요.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또 자기소개예요. 왜냐하면 나의 무엇을 나타내야 될지 모르고 어떤 사람은 이름만 안녕하세요. 김미경입니다. 이러고 나면 내가 누군지를 생각하는데 한 10년 걸리고 이러기 때문에 맞아요. 자기소개라고 하는 것이 뭐 프로필만 쭉 읽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초등학생처럼 안녕하세요. 저는 몇 학년 몇 반 누구누구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이러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뭔가 자기소개에는 특별한 매력적인 요소를 집어넣어서 나를 상대방에게 좀 더 돋보이기도 하고 또 상대방이 나를 아주 호감 있게 봐주기도 하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야 되는 게 자기소개죠. 네. 자, 그럼 오늘 강의를 들으신다면 좀 네. 자기소개를 좀 더 남과 차별화된 독특한 맞아요. 이런 자기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. 자, 그럼 김미경 원장님의 응용편 1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자기소개를 왜 할까요? 먼저 제일 중요한 거 자기소개의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. 나를 상대방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뭐죠? 상대방과 나와 친해지기 위해서죠. 근데 어떤 분은 자기소개를 하면서 이 목적과 완전히 반대의 결과를 갖고 오는 분이 있어요. 어떤 분이냐면 자기소개를 했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아우 쟤 뭐야 오히려 아우 잘난 척 되게 하네 아니 저 사람은 왜 자기 이름도 말을 안 해? 어떤 사람은 자기소개하고 나서 더 바보가 되는 경우가 있죠. 그냥 앉아있을 때 멀쩡하신 분이 어쩌면 서서 그렇게 자기소개 딱 1분 만에 자기를 그렇게 자기 인생의 50년을 망쳐버리시는지 정말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자기소개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먼저 살펴보겠습니다. 네. 네. 그 첫 번째는 좀 따라해 주세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자기소개가 뭐냐면 만나서 반갑습니다는 인사예요, 자기소개예요? 인사죠. 근데 어떤 분은 인사를 세 번 하고 자기소개에 가름하시는 분이 있어요. 아. 예, 만나서 반갑습니다. 오늘 이렇게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. 앞으로도 여러분과 이렇게 좋은 시간 많이 가졌으면 너무 좋겠습니다. 예, 만나서 반갑습니다. 아무 말도 안 하고 만나서 반갑습니다만 세 번 했어요. 어떤 분은 제가 한번 세 봤는데 만나서 반갑습니다를 거의 7번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. 그래서 만나서 반갑고. 두 번째 어떤 분은 너무 떠시는 거예요. 그래서 자신이 스피치를 못한다는 걸 자기소개 때 그 얘기만 하다 들어가시는 분도 있어요. 예, 만나서 반갑습니다. 아, 이런 거 왜 하라 갖고. 아, 제가 아, 떨려서 자꾸 나오면 아, 저기 아, 그래도 뭐 소개를 하라니까 할 수 없이 하는데 그냥 예, 만나서 반갑고요. 저는 저 지금 건설회사를 하고 있습니다. 예, 예. 예, 또 뵙겠습니다. 야, 근데 말을 못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그분에게 치명적인 무엇이 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죠. 그냥 다소 떨리더라도 이 목적, 이 모임의 목적에 맞는 나를 잘 보여주고 들어가면.